안녕하세요. 목동 교육 따라잡기 MC 개그맨 조래훈. 안녕하세요. 곽상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동 교육 따라잡기가요. 드디어 10회를 맞이했습니다. 10회입니다. 목교였다. 10회. 1회부터 9회까지 가장 반응이 좋았던 편을 선정을 해서요. 앵콜 방송을 할 겁니다. 네. 1회부터 9회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그런데 저희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특별히 선생님께서는 네. 가장 기억에 남은 편이 어떤 편일까요? 저는 이제 7회에 이제 수포자 진로 고민이요. 제가 수포자였잖아요. 네, 그랬기 네. 때문에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가면 다시 수학에 도전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주엽 씨가 나와서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 서울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저희가요 네. 많은 편들 중에서 양천TV 구독자분들이요 가장 재밌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편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댓글을 정말 많이 주셨네. 5회 알쓸 욕자편을 가장 흥미롭게 봤어요. 평소 나쁘게만 생각했던 욕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가니 흥미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의원님 다음 병신이 기다리고 학교폭력과 욕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주셔서 재미있었어요. 거기다 현실적 조언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쓰는 욕이나 비속어 알고 보니 어? 이런 뜻? 약간 좀 유치했나요, 선생님? 아유, 괜찮아요. 알고 보니 이런? 오케이, 거기까지. 어? 이건 뭘까요? 하나, 둘, 셋. 어우, 초성게임이네요. 이건 뭘까요? 잠깐만. 디귿치. 도치. 네, 그다음에 덩치. 그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이거? 이거 뭐죠? 닥쳐! 아, 닥쳐! 그렇죠. 아, 닥쳐. 저한테 하시는 말 아니시죠? 닥쳐, 이 병! 고려시대 때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켜놓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목청으로 세상을 깨우는 닭 아시죠? 꼬꼬대. 아, 이거! 네, 그것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 닭을 쳐 죽여서라도 저 소리를 없애자 하는 이른바 닥쳐파. 그래서 이제 닥쳐가 누군가 시끄럽게 소리를 낼 때 입을 다물라 닥쳐. 매우 단순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닭 얘기하니까 제 개인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이발소 간 닭 아세요 혹시? 이발소. 닭이 이발소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제작진분들 깜짝 놀랐어요. 뭐지? 빡빡빡빡빡 머리 빡빡빡빡빡빡빡빡. 닥쳐! 스스로한테 닥쳐라고. 하나 더 뽑아시죠. 하나 더. 이건 뭐예요? 아, 이 소리네요. 욕이잖아요. 욕실하리라는 형인데요. 에라이 욕실한 지랄 염병을 떨다가. 옛날에 형벌 중에 영모가 밝혀졌어요.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네. 이 사람이 영모가 밝혀지면 그 시체를 다시 파내어서 머리를 참수하는 이른바 부관참시가 바로 육실알입니다. 뭐 육실알 로마 네, 이러면 두 번 죽인. 너를 내가 한 번 죽은 상태로 한 번 더 내가 죽일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욕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승으로 사람 죄인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오라라고 하는데 그 포승줄을 그 오라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 오라질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게 오라질이고요. 아, 네. 그럼 야 오라질 로마 이러면은 네, 그게 바로 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로마 뭐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격음화가 많이 돼요. 네. 예, 쌍시옷이 들어간다고 하죠. 맞아요. 예, 마음이 막 전쟁을 겪거나 어떤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쌍시옷이 들어가는 격음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 욕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잘 챙긴다면 자연스럽게 욕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떤 걸 보고 내가 어떤 걸 듣고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언어 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제 친구가 그 면접을 보러 갔어요.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카메라가 우리 심사위원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정장을 딱 차려입고 가가지고 딱 앉아야 되는데 딱 앉자마자 여기서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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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전 그 면접했던 사람이 여기에 립밤을 립밤을 여기다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언어 생활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요즘 비속어만큼이나 또 자주 쓰이고 있는 MZ세대들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하. 제작진이 퀴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신조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나도 풀어야 돼요? 풀고 라디오 얼마나 더 많이 채팅할 때 이런 나 이거 잘 모르는데 통장 오너라노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남아공은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죠. 나라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는 반했습니다. 주불은 뭡니까? 오늘은 주불. 놀고 오산불고기는 아는데 주불은 오늘 놀고 오너라노? 놈은 선생님 나쁜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래요? 선생님 내 말 안 듣고 계시는구나. 나 일단 좀 문제를 보면 일단 풀어야 된다는 어떤 지금, 그런 지금 약간 자존심 싸움이에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오늘 안 오면 어떻게 쓰셨어요? 오늘 놀아서 아플 놈. 저도요. 오늘은 놀고 오늘은 놀고 그렇게 끝냈어요. 정답은 놀 줄 아는 놈인가? 빠테. 뭐라고 썼어요? 못 썼어요. 빠르게 퇴근. 아니지. 정답은 빠른 태세 전환. 자, 4번 남아고. 남아서 공부하자. 남아서 공부하자. 선생님이 주불 뭐라고 썼어요? 주불. 주불 하니까 맨날 소주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주불. 진짜 못 썼어요. 저도 못 썼어요. 정답은 주소 불러. 그러면 전구름 전화번호 불러. 근데 이거는 좀 억지로 이게 신조어를 만들 때는 선생님 이거 작가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저한테 왜 그랬어요? 요즘 신조어가 이래요. 그러니까 MZ세대 실망입니다. 전해주세요. Quack sang had disappointed in MZ generation. 7번 갑통알. 저는 갑자기 통했어 알았어. 저는 갑자기 통장이 알몸이 됐어. 저는 갑자기 통장이 알몸이 됐어. 갑자기 정답은 갑자기 통장 보니 알바하고 싶다. 마지막은 삼기다. 뭐라고 썼어요? 이건 사기다인데 사기다. 삼기다. 사기다인데. 삼합. 삼합. 허기 허고. 정답은 사귀기 전에서 하는 관리를 삼기다라고. 그러니까 3이 썸에서 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억텐이 여가지. What the fuck are MZ generation? Quack sang. 저는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언어의 경제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창의성. 하지만 좀 더 아쉬운 부분은 억지스러운 것이 많다. 억지스러운 것이 많다. 억지스러운 것이 많다. 그래서 금방 사라질 단어가 태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신조어도 오래 갈 수 있고 유행어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신조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만 꼽아주실까요? 저는 남아공이요. 저도 남아공. 남아서 공부하자. 저희 목교따를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재미와 의미를 가지고 또 교육과 교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교따의 진행을 맡았던 개그맨 조래훈, 곽상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